안녕하세요, 여러분. 간만에 매우 신나는 문구 리뷰 시간입니다. 제가 재본 도구를 구매하려고 벨기에에 있는 어느 문방구, 온라인 문구점에서 주문을 싹 하는데, 근데 거기가 재본 도구뿐만 아니라 빈티지 문구나 그 주인이 좋아하는 문구류 이런 것도 같이 함께 뭔가 셀렉해서 파는 그런 샵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주문한 것들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그 주인분도 그 북바인딩을 전공을 해서 현재 지금 재본가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 아무래도 재본을 좋아하는 사람은 또 문구를 좋아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뭔가 야금야금 전 세계에서 슬슬 모아서 그렇게 판매를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구매한 빈티지 문구류, 그다음에 기타 등등의 문구류를 오늘 한번 이 자리에서 함께 뜯어볼까 합니다. 근데 나머지 전부 다 이제 이것도 있구나. 네, 이두 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친구들은 다 이제 그 샵에서 구매를 한 건데, 이펜 같은 경우는 제 친구가 저처럼 문구를 좋아하는, 네, 좀 뒤에가 정신 사나우니까 잠깐 치울게요. 그래서 그 저처럼 문구를 좋아하는 저의 친구가 휴가 갔다가 거기서 저를 생각해서 사다 준 볼펜입니다. 아, 볼펜? 젤펜. 네, 볼펜이라고 생각했는데 젤펜이었어요. 무슨 어디 아프리카에 스페인령에 있는 휴양지에 가서 얘를 사왔대요. 자기가 이걸 산 이유가 이 뒤에 꽁지가 굉장히 이렇게 얄쌍하게 빠진 게 너무 감격스러워서 사왔다고 제 생각이 나서. 그래서 제가 다 고마웠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삼각형이고, 이 끝에가 진짜 이렇게 날렵하게 생겼습니다. 보통, 막, 주스업? 이런 거 생각하면은 이렇게 되게 약간, 당연히 사용하기 편하라고 이렇게 뭉툭하게 되어 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날렵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한번 써봐야 될 건데, 이제 오늘 그, 모든 저 필기구를 써볼 노트는요? 제가 만든 노트인데, 그냥 이런 거는 되게 간단하게 뚝딱 만들 수, 나름 뚝딱? 그래도 한두 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네, 바느질이 아무래도 하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약간 뚝딱뚝딱 만든 노트거든요. 원래는 버려야 하는 짜투리 종인데, 이거를 굳이 굳이 또 3면을 또 이렇게 열심히 재단을 해서 이렇게 집에 가져와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짜투리로 쓰려고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종이가 70g으로 굉장히 가벼워서 만년필을 버티기는 하거든요. 정말 놀랍게도 만년필을 버티지만, 근데 뒷비침이 너무 심해서 뒷면은 이제 못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리뷰할 친구들 중에는 다행히 만년필이 없기 때문에 색연필과 연필과 이제 볼펜, 펜, 막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 친구에다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귀엽지 않나요? 딱 크기가, 네, 손바닥보다 작습니다. 크기도 짜투리 노트긴 하지만 의도를 하고 나름 만들었어요. 여기다가 그러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그냥 젤펜이고 이게 뭔가 딱히 좋은 펜이라는 그런 생각은 잘안 들긴 합니다. 아, 친구가 고맙죠. 그리고 이 꽁다리가 굉장히 귀여워요. 네, 요런 옹졸한 꽁다리 굉장히 특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빼고는 딱히 특이할 게 없는 펜이지만 그준 사람의 성의가 있고 또 이거를 준이 펜을 보면 이제 그 친구가 생각이 날 것이기 때문에 여기다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이게 뭐 제가
이런 종류의 젤펜, 이런 컬러 젤펜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으면 이 펜의 바디 컬러랑 그다음에 이 잉크 컬러가 동일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을 건데 제 친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희 둘다 이거는 검정 펜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게 검은색일 거라 생각을 하고 썼는데 이런 색이어가지고 저도 살짝 마음이 아팠고 제 친구도 살짝 마음이 아팠는데 친구 딸은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굉장히 약간 장미색입니다. 사라사 빈티지 볼 젤펜 중에 이런 색깔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본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친구가 준 펜이고 근데 한번 같이 끼워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려봤고 그리고 마스킹 테이프가 있어요. 이거는 한번 스크랩을 같이 해보려고 하는데 잠깐 노트를 치우고 이 유럽에서 구매하는 마스킹 테이프는 보통 질이 매우 나쁘거든요. 보통 하얀 지관이고 보통 하얀 지관 중에서도 이렇게까지 나쁘게 만들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오히려 다이소 마테가 여기 온다면 굉장히 굉장히 퀄리티가 좋아지는 그런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딱 봤는데 느낌이 이 마스킹 테이프의 요 반딱반딱함을 통해서 보여지는 느낌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느낌이 되게 되게 고퀄인 거예요. 그래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 페이퍼 포에트리라고 하는 브랜드인데 근데 이거는 약간 자회사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작은 브랜드 이름이고 리코 디자인이라고 하는 독일의 네, 브랜드입니다. 그럼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고 박스를 버려야죠. 약간 이런 형광한 느낌인데 이게 인쇄가 아무래도 형광이 인쇄되진 않다 보니까 굉장히 약간 이런 차분하게 인쇄가 됐지만 약간 노림수는 형광이었던 것 같아요. 네, 지난 한국에 갔다 온 이후로 멈춰 있는 마스킹 테이프 이 스크랩 다이어리에다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하얀 지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종이 지관입니다. 안에가 흰색이지만 지관 자체는 종이고요. 그리고 진짜 놀랍게도 질이 되게 좋아요. 소리를 들어보세요. 보통 약간 요런 힘 좋은 소리가 나는 마테는 다 접착력이 괜찮거든요. 그래서 되게 괜찮은 마테를 운 좋게 구했습니다. 유럽 땅덩이에서 되게 구하기 힘든데 구했어요. 디자인 자체가 막 패턴이 길거나 특별하지는 않아요. 여기는 약간 그래요. 그런 거에 별로 그렇게 막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지 않더라고요. 한국은 막 패턴 디자인 긴 거를 되게 약간 그 구매하시는 분들이 따지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냥 아예 마스킹 테이프를 만들어 주시다니 감사합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네 그냥 주는 대로 쓰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질은 되게 좋고 그리고 뭐 이런 거 그냥 여기저기 끼워서 쓰기 좋죠. 저한테 살짝 조금 안타까운 것은 약간 핑크기가 많이 돈다는 거. 그 형광에도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형광이 있을 건데 얘네 브랜드의 뭔가 이미지를 이 당시 컬렉션의 이미지를 분홍으로 잡았나 봐요. 그래서 굉장히 분홍분홍한 것이 조금 단점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브랜드가 아무래도 그 아이들을 약간 공략하고 있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선물을 하는 부모님들을 공략하고 있어서 그 여자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색감을 선택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저의 취향을 완전히 비껴갔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개의 색깔들이 굉장히 마음에 들고, 지금 제가 마트 질 좋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이두 번째 테이프까지 뜯겼어요. 네. 접착력이 너무 강해서 그런 것 같은데, 앞에를 조금 뜯고, 네, 이렇게 지저분하게 됐거든요. 어쩔 수 없어. 다시 이렇게 돌돌 말려 나오지 않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스킹 테이프도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가격은 진짜 비싸요. 이게 12유로인가? 그랬으니까. 한국 돈으로 얼마야? 요새 환율 미쳐서 1,500원이잖아요? 1유로가? 그거 생각하면 거의 뭐 16,000원? 네, 그런 가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매를 했고, 네, 간만에 마스킹 테이프를 잠깐 붙여보았고요. 그러면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건 약간 곁다리였고, 그 문구점에서 구매한 친구들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첫 번째로 약간 좀 보여드리기 편한 친구들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블랙윙입니다, 여러분. 블랙윙의 한정판 연필을 팔고 있길래 구매를 했어요. 사실 저도 블랙윙 연필이 이렇게 막몇 자루가 있기는 한데요. 쓰고 있는 블랙윙 연필은 두 자루인가? 그렇고, 나머지는 약간 이렇게, 뭐랄까, 패션으로 가지고 있달까? 아니, 사실 연필이 진짜 닳기 어려워요. 연필이 닳으려면, 저희 어렸을 때왜 깜지 쓰고요. 초등학생 때. 그리고 막 받아쓰기 하고. 모든 걸다 연필로만 하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보통 학교에 가면 숙제나 이런 거다 일기 같은 거막 엄청 꾹꾹 눌러가지고 받침까지 이렇게 기역자 받침으로 이렇게 다 삐침까지 다 해가지고 쓰잖아요. 그런 거할 때나 연필이 빨리 닳았지. 그런 거할 때나 연필 깍지가 필요했지. 이 어른이 되고 나서 무언가를 쓰는 일이 줄어들고 나니까는 연필을 쓰는 일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은 뭐 블랙잉을 막 대여섯 자로 놓고 쓰고 싶은데, 근데 연필은 한번 깎으면 돌이킬 수가 없는지라, 네. 이번에 구매한 두 자루의 블랙잉 연필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요한 자루만 일단 깎아 보았습니다. 이거는 블랙잉 넘버 17이고요. 조금 가까이 보여드리면, 네, 17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눈금이 있는데, 제가 이거 재봤는데, 이거 자 눈금이랑 동일해요. 제가 이거 왜 샀냐면, 이 약간 제가 뭐 재본을 얼마나 했다고 재본 직업병이 걸리겠습니까마는, 아무래도 제가 이런 종이나 노트를 사는 걸 굉장히 좋아하던 사람인데, 그거에 약간 미쳐있던 사람이 이제 만들 줄 알게 되었으니까, 제가 약간 직업병처럼 하는 게 뭐냐면, 뭔가 굉장히 마음에 드는 사이즈의 노트나 아니면 종이 조각을 발견을 했을 때, 그거를 갖다가 길이를 재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막 자를 원래는 되게 패션으로 들고 다녔거든요, 필통에. 보통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필통에다가 자를 넣고 다니긴 하지만, 사실 자를 쓸 일이 별로 없죠. 뭐, 형광펜이나 줄 긋는 거, 자대고 긋는 사람? 세상에 많지 않잖아요. 근데 그 자를 활용을 해서 제가 그 사이즈를 재고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아, 이 연필을 딱 보고 나서 아, 이 연필 자체에 약간 이런 기능이 내장이 되어 있는 연필은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친구를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뭐 점점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제가 잴수 있는 길이가 줄겠지만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필 한 자루를 다 쓰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구매를 했고, 나머지 하나는 뭔가 이렇게 길이 그려져 있는 블랙잉의 223번입니다. 이것도 귀여워서 구매를 했고, 그 블랙잉은 제가 또 지우개랑 이 연필 조합하는 것도 굉장히 귀엽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말고 또 다른 블랙잉이 이거랑
뭔가 네 이거 말고 한 자루가 더 있었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 아 여기 있구나 많구나 네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도 다 다른 애들이네요 다행이다 중복되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뭔가 이런 지우개와 연필의 그 상성 조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도 있고 네, 그런 것도 되게 귀엽거든요. 그래서 지우개도 샀어요. 거기 지우개도 팔더라고요. 근데 이게 뭔가 색깔도 고를 수 있었는데, 그 모든 지우개를 다 구매하고 싶다라는 옵션이 있길래 그냥 그걸 선택해서 모든 지우개를 다 샀습니다. 참고로 블랙인 뒷공다리 있는 지우개는 다른 그지 같은 연필 뒤에 있는 지우개보다 훨씬 더 괜찮은 그런 지우개예요. 뭐 당연히 똥이 아인 지우개나 이런 거보다는 많이 나오죠. 스테들러 이런 거보다 많이 나오긴 해요. 근데 그 연필 뒤에 있는 지우개치고는 굉장히 괜찮은 지우개라서 네. 계속 쓰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약간 닳는 게 신경 쓰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어차피 구매하는 김에 지우개도 왕창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블랙인 연필을 샀다. 근데 블랙인 연필은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은 느낌이고, 제가 좀더 선호하는 그런 연필은 까렌다시이긴 합니다. 뭔가 더 이렇게 손이 잘 가고, 그렇다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막 블랙인은 막 무슨 6B, 막 3B, 이렇게 가서 이렇게 B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진하게 나오는 그런 심으로 가면 너무 진하더라고요. 되게 약간 부담스러울 정도로 이렇게 뭉개진다 해야 되나? 부드럽게? 그걸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할 텐데, 저는 그래도 약간의 강단이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네, 그거가 약간 까렌다시가 충족을 해주는 느낌이라, 개인적으로는 까렌다시를 더 선호하긴 하는데, 블랙잉을 구매해놓고 그런 말을 하기에는 조금 양심이 찔리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막 색연필들을 구매를 했어요. 막 제가 의도를 한건 아니고. 아니지, 구매를 했으니까 구매 의도가 당연히 있죠. 의도를 했지만, 했지만, 네. 거기서 파는 게 이런 귀여운 것들이라 구매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있는 이 친구는 리필이에요. 제가 이미 코이누르의 이 2mm짜리 그 색연필, 샤프 색연필에 그 세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리필을 구매를 했고요. 이거 사실 약간 되게 구하기 힘들거든요. 엔간한 그냥 동네 문방구에선 절대 안 팔고 조금 큰데 가야 있는데 거기서 팔고 있길래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들은 일본 거여가지고 한국 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싼 가격에 그리고 네. 더 쉽게 구하실 수 있으실 텐데 펜코에 이렇게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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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연필이랑 그다음에 미도리에 이렇게 여러 가지 색이 벽돌처럼 뭉쳐 있는 그런 색연필이 있어요. 이거 다른 문구점에서 파는 것도 봤었는데 제 친구는 그때 구매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제 친구는 항상 같은 친구입니다. 그제 독일 친구이자 그 집에 완전 무슨 크라프트 관련된 용품을 다 가지고 있고, 그리고 종이만 이렇게 모여있는 찬장이 엄청 큰게 하나가 있어요. 아무튼 그 친구 집 가면은 이렇게 눈이 돌아가는데, 그 친구는 구매했는데 잘 쓰고 있다고 해서, 그래서 저도 이참에 구매를 했고, 그 리필은 다른 색깔로 구매를 했습니다. 사실 요걸 더 쓰고 싶은데, 근데 뭐 처음에 끼워져 있던 게 이거니까 이거를 다 쓰고서 얘로 가야겠죠? 언제 다 쓰지 이거? 근데 뭐 쓰겠죠? 그래서 이렇게 네, 색연필을 구매했고 그리고 나서 이거는 파스텔이에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플로 이 파스텔이라서 이가 나온 거 보면 분명히 이게 스페인어 같은데 근데 네. 형광하고 파스텔이 같이 있는 그런 크레파스 세트입니다. 파스텔 세트? 크레파스.
네, 크레용이네요. 네, 크레용 세트. 그래서 이거를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색깔을. 이게 되게 귀엽거든요. 물론 이, 네, 요 친구들도 다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근데 보여드리려면 조금 시간이 걸려요. 왜냐면 얘를 다라락, 5분 다라락 돌려서 색깔 하나하나 써봐야 되는데, 이거 쓸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거를 이렇게 제가 보여드리면, 이렇게 올려서 심이 여기로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거든요. 이거를 올리고 나서 얘를 돌리면 중간에 여기가 빠가락 하고 부러지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럼 일단 조금 쓰기 어려운 요 펜코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색연필 되게 진해서 마음에 들더라고요, 색깔이. 보통 막 색연필 중에 되게 연하게 나오는 색연필들 있잖아요. 제 기억에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지구학에서 나온 돌돌이 색연필, 그것도 그 투명 돌돌이가 굉장히 최신 나온 돌돌이 펜이었고, 그 저희 때는 그 하얀 색깔 불투명한 그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는 이발소 그 같은 그런 돌돌이 색연필이 있었더랬습니다. 그게 굉장히 연하게 나왔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아, 이거 종이 참 마음에 든다. 요 노트 크기가 참 마음에 드네요. 누가 만들었지? 이 노트를 만들면서 항상 이거를 쓰는 상상을 하면서 만들거든요. 그러면 막상 진짜 이걸 써서 이게 진짜 내 마음에 들면 되게 기분이 좋아요. 막 약간 내가 나한테 하는 선물인데도 이게 사실 만들기 전까지는 어떤 형태로 그다음에 어떤 이 탄성으로 약간 어떤 이 열리는 느낌이나 이런 게 어떻게 나올지 사실 모르거든요. 그때 당시 제가 이걸 어떻게 땡기느냐, 뭐 어떻게 만드느냐 그런 거에 따라 달린 거라. 근데 이제 그 모든 것을 다 변수를 다 네, 이렇게 조합을 해서 딱 완성본이 나왔는데 그게 내 마음에 너무 마음에 들면은 이제 아, 역시 내가 나를 잘하나 이럴 때가 있는가 하면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개망한 다이어리는 마음이 많이 아프죠. 저 그래서 그날 거의 알아두었어요, 여러분. 그날 별로 이렇게 마음이 좀 괜찮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을 하고 보여드리고 사실 되게 허심탄회하게 여러분 망했어요. 이렇게 보여드린 건데 그렇게 하고 나서 좀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그러고 나서 약간 몸살 감기처럼 그렇게 약간 하루 정도? 네. 침대에 거의 약간 누워 있어야 하는 약간 그런 마음의 병이 찾아왔습니다. 네. 종이 하나로 사람이 그렇게 되게 되더라고요. 사실 종이라기보다는 종이와 저의 시간, 네, 제가 들인 노력 그런 것들이 다 포함이겠죠. 계속 보여드리면 근데 이게 색연필이 되게 느낌이 특이한 게요. 되게 매트해요. 그래서 아 물론 뭐 이런 색연필들이 다 매트하긴 하지만서도 이게 이 색연필이 특히 더 굉장히 종이에 매트하게 발리는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하게 나올 수 있나 봐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필감이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굉장히 신경이 쓰이네요. 이거 뭐 수업 시간에 쓰려고 사시면 안 되겠어요, 여러분. 이 소리, 이 종이에 발릴 때도 소리가 크고요. 이 집어넣을 때, 뺄 때, 이 소리 장난 아니네요. 약간 카페에서 쓰는 것도 누군가가 눈치를 줄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소음이에요. 제가 일부러 이런 큰 소리를 내는 게 아닙니다. 이 친구가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노랑은 되게 정직한 노란색이라서 그 색깔이 잘안 보이긴 하네요. 근데 그래도 이 빛이 없는 데서 보면 지금 너무 이렇게 빛이 확 와서 잘안 보이실 텐데
굉장히 쨍한 그런 노랑입니다. 초록색은 지금 자리가 없으니까 그냥 위에다가 글씨랑 겹쳐서 써볼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요런 형태의 요런 느낌의 색연필입니다. 귀엽고 아이디어 자체가 굉장히 좋고, 그리고 사실 이 펜은 제가 그냥 생김새로도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생김새가 너무너무 약간 되게 옛날 문구스럽고 귀엽고, 네, 그래요. 그래서 실사용을 할걸 기대하고 사진 않았는데, 구매를 할 때. 근데 사용을 해보니까 굉장히 진하게 나오고, 그래서 뭔가 다꾸할 때, 집에서 혼자 뭔가를 할 때는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들고 내가 어디 나가서 주목을 받고 싶으면 할수 있겠죠. 약간 요술봉처럼 모든 이의 주의를 끌고 싶을 때, 그럴 때는 쓰실 수 있겠는데, 진짜 약간 마법소녀 봉 같기는 하네요. 근데 그게 아니고서는 소리가 너무 크다. 쓸 때도 크고, 돌릴 때도 크고, 집어 넣을 때도 크다. 그것이 조금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미도리 거를 보여드리면, 미도리 거는 되게 여러 가지 색깔이 함께 있어서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 색깔이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야? 뭐 부러지는 소리 났어. 내구가 그렇게 좋진 않은 것 같긴 해요. 뭐가 부러지진 않았는데 다행히. 네. 뭔가 이런 그림 같은 거를 배운 적이 없어서 이런 컬러를 섞는 거를 어떻게 섞어야 될지 모르겠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이런 돌돌이 여러 가지 색상 색연필, 이 알못들에게 굉장히 좋아요. 물론 고수분들은 더 멋있게 쓰시겠지만, 알못도 고수인 척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색연필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보여드렸던, 어디 갔어? 네, 없어졌는데, 여기 왜 이렇게 뒷꽁다리가 여러 가지 색깔로 나뉘어 있는, 피자 조각처럼 나뉘어 있는 색연필 있잖아요. 조금 두꺼운. 네, 그런 거에 좀더 약간 더 이렇게 마블이 잘 되어 있는 버전? 그래서 쓸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색칠을 하면 약간 그럴듯한, 네, 그런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아무튼 귀엽다는 거. 얘는 넣어서 가지고 다닐 수 있어요. 들어보실래요? 소리가 그래도 괜찮죠? 별로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저 크레용을 보여드릴게요. 참고로 이 노트는 풀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게 자유자재로 뒤로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렇게 또 젖힐 수 있어요. 이렇게도 젖힐 수 있고, 실은 약간 이런 형광 실을 사용을 했습니다. 일부러 조금 약간 귀여운 느낌을 주고 싶어서 일부러 그렇게 했어요. 그냥 노란색부터 보여드릴게요. 귀엽지 않나요? 그리고 되게 뭔가 여기 딱 쥐는 부분에 이 로고가 씌워져 있어서 그것도 되게 약간 센스 있고 빈티지하고 귀여운 것 같아요. 질감은 그냥 여러분 옛날에 쓰시던
안 좋은 크레파스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되게 약간 연하게 나와요. 아까 그 펜코 색연필이 굉장한 소리를 내면서 매트하게 아주 진하게 나왔던 거랑 반대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약간의 그 오일리한 느낌이 있어서 부드럽게 발리지만 그렇게까지 색깔이 막 화려하게 나오진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 노랑이랑 주황은 조금 실망스럽네요. 굉장히 저 본체 이 몸통색에 비해서 이 나오는 색깔이 너무 너무 실망스러워요. 그 혹시 아세요? 고체 형광펜?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기도 해요. 저두 색깔은 이 친구는 그래도 크레파스 느낌이 납니다. 개인적으로 이 형광 친구들을 되게 기대를 하고 샀는데 형광은 그냥 그랬고요. 오히려 요 파스텔 톤 친구들이 훨씬 더 예뻤어요. 되게 은근한 건데, 은근한 이 색감을 잘 표현했다고 해야 될까요? 파스텔이 그렇잖아요. 저는 그래서 사실 파스텔 색감을 잘못 쓰겠긴 해요. 저한테 누가 형광을 주고 파스텔을 주고 어느 걸 쓸래라고 하면은 저는 그냥 되게 주저없이 형광을 집는 편이거든요. 파스텔은 뭔가 그 잉크 선택할 때도 약간 그렇고 조금 색감이 진한 그런 친구들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보시면 파스텔이 훨씬 더 색감이 진하고 예뻐서 네. 특히 요세 가지 색깔 진짜 예쁘네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친구도 보여드렸습니다. 귀엽죠? 이 케이스도 뭔가 되게 약간 옛날 문구스럽고 종이로 된 케이스. 네, 너무 귀여워요. 그래서 잘쓸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빈티지 문구류들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지우개인데요. 그이 엽서는 제가 이 지우개를 샀더니 같이 딸려온 엽서예요. 그 주인의 지우개 컬렉션인데 거기서 그 중에 이 친구. 네, 요거를 제가 사왔습니다. 그 펠리칸의 굉장히 오래된 지우개. 봐도 하나도 안 지워질 것 같이 생겼어요. 되게 질이 구리일 것 같은데 요이 느낌이 굉장히 요 색감이 귀여운 그런 지우개거든요. 그래서 펠리칸 로고도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연필에다가 색연필에다가 샤픈 것 같죠? 그리고 만년필까지 지울 수 있다고 나와요. 뭔가 그래서 이 사면이 다 다른 재질로 되어 있나 싶기도 하고요. 지금 보면 살짝 이두 면보다 여기가 훨씬 더 단단하고 네, 약간 사포 같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는 유럽 애들이 뭘 지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 믿지 않습니다. 그 여러 번의 실패를 통해서 겪었기 때문에 이것은 사용하지 않고 이대로 그냥 저도 가지고 있으려고요. 그래서 요거는 약간 빈티지 컬렉션 중에 하나인 지우개를 샀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연필. 연필이에요, 여러분. 진짜 작죠? 작고 얇은데 이게 누가 쓰다가 만 연필이 아니고 그냥 이런 애예요. 그래서 여기 잘안 보이실 텐데 여기 보시면요. 콩테라고 써져 있고요. 프랑스 출신이고요. 되게 오래된 빈티지 콩테 연필입니다. 너무 귀엽지 않나요? 귀여워서 샀어요.
얘가 1유로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가격이긴 하지만 네, 너무 귀여워서 샀습니다. 뭔가 이 연필을 쥐면은 약간 제가 뭐라 그래? 그 걀리버 여행기에 나오는 그 몸집 큰 사람 그런 거인이 된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귀여운 연필입니다. 네. 이것도 빈티지고요. 그리고 나서 또 빈티지인데 일단 이거는 빈티지가 아니고 이거는 그냥 펜테고요. 이미 제가 여기 잉크 갖고 장난치고 놀다가 조금 묻었어요. 그래서 네. 이제는 빈티지가 됐죠. 살 때는 새 거였는데 빈티지가 됐는데 이거랑 그다음에 빈티지 그 만년필 립을 함께 샀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되게 많은 립이 왔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슬쩍슬쩍 보니까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립은 몇개안 되겠더라고요. 보면은 살짝 녹도스럽거니와 그리고 뭔가 약간 이렇게 휘거나 한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한번 써봤는데 약간 얘가 제대로 이 뒷펜으로서의 기능을 작동하지 않는? 그러니까 뭔가 어디가 휘어지거나 약간 비틀리거나 그래서 만년필 잉크가 밑으로 내려오지 않는 그런 친구들도 있었어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건 막상 몇개 없지만 그래도 굉장히 오래된 모양새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보고 싶어서 가지고 왔는데 이걸 어떻게 보여드리면 굉장히 멋진 유튜버가 보여드리는 것처럼 될까? 손바닥? 네, 그래서 첫 번째 친구는 이 친구입니다. 제가 그냥 종류별로만 보여드릴게요. 이 친구는 참고로 제대로 기능하지 않습니다. 만년필 잉크가 밑으로 내려오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ES 페리 제 아스트로 런던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런던에서 온 친구입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되게 예뻐요. 그리고 팔자가 써져 있거든요. 뭔가 8호 립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 친구는 하나가 들어 있었고 그리고 나서는 되게 이제 여러 개씩 들어 있는 친구들인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쓸수 있는 애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가운데에 만약에 잉크병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잘 잡히지 않겠지만 이걸 잡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제 눈으로도 잘안 보이거든요. 여긴 또 뭐라고 써져 있냐면 1998년이라고 써져 있고 아 아니다. 넘버가 1998이고요. 아, 1958. 네. 넘버가 1958. 그리고 뭐? 코발트 그러네 코발템이라고 적혀 있는 것 같은데 글씨가 잘안 보여요. 네, 그래서 이 친구도 있습니다. 이게 한 하나 둘셋넷 다섯 6개가 있네요. 근데 이 친구 중에 이제 몇 개는 녹이스럽고, 네, 이 립에 몇 개는 녹이스럽고, 그래서 실사용할 수 있는 건 제가 봤을 때 하나인데, 그 하나도 제대로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 친구가 있는데, 굉장히 날렵하게 생긴 립이죠. 그리고 되게 이렇게 좁아가지고, 이렇게 립이 넓은 립이 아니라, 이렇게 작은, 아주 작은 립이라서, 여기 보시면 펜테 안에 있는 거에 다 끼워서 써야 하는 네, 저의 빈티지 펜테 빈티가 나는 펜테 이 동그라미가 두 개가 있는데 안에 있는 동그라미에 끼워서 써야 하는 그런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뭐라고 써져 있냐면 프랑스 밀테라고 써져 있는 것 같아요. 뭔 뜻인지 모르겠고, 네, 뭐라고 써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밑에 뭔가 숫자가 써져 있는데 뭐라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또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개가 있고. 네, 네 개가 있고요. 그리고 이 친구가 하나 있는데 되게 귀엽게 생겨가지고 스톱립이고, 아, 이거는 좀 제대로 작동을 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 친구는 이 잉크를 머금질 않아요. 그리고 보시면 사선이에요. 이거 어디다 쓰는 거지? 캘리그라피 닙인가? 이게 스톱립인데 끝에 닙이 사선으로 된 스톱립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쓰기 어려울 것 같은 친구고, 제대로 약간 잉크를 머금지도 못하는 친구인데, 친구는 존 미셸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네, 이게 하나 있고요. 아, 얘가 다섯 개 됐구나. 그리고 이 친구가 있는데, 얘도 하나 있는 친구인데, 얘는 히말라야 보라스 블렌지 포. 네, 모르겠습니다. 이 친구도 제대로 기능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안타까운 일이지만, 근데 그냥 제가 약간 모험하는 겸 해서 산 거였거든요. 이렇게 빈티지 펜대, 네, 이 뒷펜대를, 빈티지 펜대를 이렇게 묶어서 3유로인가? 4유로인가? 이렇게 해서 팔아서 그냥 뭐가 올지도 다 랜덤이고, 그냥 약간 운에 맡기는 그런 거였는데, 이런 귀여운 종이 봉투에 담겨서 왔어요. 정작 쓸수 있는 거는 여기서 하나, 제 기억에 여기서 하나였던 것 같은데, 그래도 네, 뭐 이런 거 혹시 한국에 돌아갔을 때그 그냥 기념으로 누군가한테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한번 모험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제가 또 다시 영상을 파서 여러분들께, 네, 저의 험난한 뒷펜 여정기를 또 보여드릴게요. 항상 매번 시작하면 실패하는 저의 실패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려 있었어요. 귀엽죠? 그리고 나서 이게 있는데, 이거는 빈티지는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독일제 작은 샤프 펜슬 가는 애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막 여러분이 샤프 펜슬을 이렇게 두꺼운 립을 쓰시잖아요. 이게 지금 2mm짜리인 것 같은데, 네, 2mm짜리 샤프인데, 이런 거 쓰면은 이제 얘가 심이 다르면은 여기다 넣어서 이거를 뾰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은 되게 이렇게 뭉툭하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뭔가 뾰족하게 만들고 싶을 때이 안에 넣어서 뾰족하게 만드는 그런 귀여운 끄트머리 깍지 같은 겁니다. 네, 연필 끄트머리 깍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게이 필통인데요. 이 코인으로 아시죠? 거기에 오래된 빈티지 그냥 이 뭐라고 플라스틱 필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겼고 약간의 기스가 있고, 그냥 이렇게 생겼어요. 사실 왜 샀냐 물으시면 할 말이 없긴 해요. 근데 너무 예쁘잖아요. 되게 빈티지하고 예쁘잖아요. 저희가 요즘 쓰는 약간 그런 필통의 형태도 아니거니와, 그리고 약간 뭐랄까, 되게, 얘를 빼자. 색감도 그렇고 컬러도 그렇고, 그리고 약간 요런 기스나 이런 것도 너무 귀엽고, 기스가 귀엽다고 하면 되게, 네, 이상한 사람이긴 한데 귀엽고. 그래서 구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놓고 이거는 이렇게 닫으면 정말 진정한 그 귀여움이 완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닫아야 됩니다. 이렇게 닫고 그리고 이제 막 여기다 이런 귀여운 노트 옆에다 놓기. 네, 그래서 약간 요런 그림을 생각하고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간만에 문구 리뷰였고요. 사실 요새 저의 주 소비는 거의 다 종이에 치우쳐져 있기는 합니다. 그 재본을 할수 있는 종이를 이제 막 사서 막 재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구류는 많이 그렇게 새롭게 업데이트를 하지 못했어요라고 말을 하면서 새롭게 사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지 못한 친구들이 눈에 들어오긴 하는데 그거는 다음 기회로 미루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재미있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그러면 또 다음번에 다른 영상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